자, 실전 사례 학생 공부부 그 초등학생인데요. 이 엄마가 문진하기를 얘가 앞으로 공부를 잘할까요? 미래가 뭘 예능을 할까요? 공부를 할까요? 하는 데 대한 질문이에요. 그러면 이건 이제 말 그대로 멘토사의 이제 이 카드인데 얘가 이 카드가 그랬잖아요. 생각이고 꿈인데 이것이 전적으로 잘 흘러갈 때는 이상적인 꿈이 되지만 이것이 카드 배치에 따라서 이게 허황된 망상에 빠질 수 있는 어린아이니까 우리 어린아이들은 꿈이 갈 때, 세월이 갈 때마다 여러 번 바뀌는 게 어린아이예요. 참고를 하셔야 돼요. 그래서 얘가 자기 나름대로의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. 초등학교 기준으로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. 우리 어른 세계에서 볼 때는 초등학교 수준이에요. 자, 그래서 얘가 꿈을 꾸고 있다. 그럼 그 꿈꾸는 게꼭 나쁜 건 아니잖아요. 꿈을 많이 꿔야, 꿈이 계획이 바뀌더라도 자꾸 꿈은 꿔줘야 되는 거지. 안 꾸는 것보다. 그래서 이상세계를 가고 있다. 자, 이거는 과거, 현재, 미래 이랬을 때, 이건 과거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꿈을 꾸고 있는 과거로 가고 있는 거예요, 지금 현재. 자기가 뭐, 이걸 하고 싶다, 저거 하고 싶다 하는 그것이 연결이에요, 연속이에요. 운명의 수레 바뀌니까. 지금 이꿈 속에서 이 사람이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. 말하자면, 이게 연속이잖아요. 그 다음에 현재를 보게 되면 독수리가 비상을 못 하잖아요. 그러니까 뭔가가, 독수리가 날아야 공부를 잘하든가, 예술적으로 가서 활발하게 그쪽으로 줄을 서든가, 할 건데 아직까지 자기 목표 의식이 뚜렷하게 어디를 지금 예체능 쪽으로 갈까 공부 쪽으로 갈까가 서 있지를 못해요. 얘가 전혀 지금 뭐서 있지를 못하고 어울려서 놀기만 좋아해요. 근데 생각은 꿈속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. 꿈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. 그럼 현재 애가 굉장히 어울려서 놀고 성격도 활발하고 또 친구 교우 관계도 좋고 이런 장점은 많이 가졌어요. 애가 밝고 그런 점은 가졌으나 질문에 대한 사항은 여기서 애를 찾을 수가 없어요. 그래서 다시 그럴 경우에는 카드를 세 번까지 떠볼 수 있어요. 두번 다시 떠봤어요. 떠보니까 어떻게 떴느냐 하면 지금 이거는 그 서버들은 결정이라 그랬잖아요.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스트레스도 될 수도 있고 스폰서가 될 수도 있다 했는데 애 아직 초등학생이니까 스트레스가 있다기보다도 놀기를 좋아하는 애니까 항상 이거를 연결을 할 때는 이거의 그다음 연결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. 이 카드 키워드를 갖고 무조건 스트레스다고 말씀하시면 안 돼. 놀기를 좋아하는 애니까 스트레스라기보다도 이거는 보좌해주는 그 말하자면 스폰서라고 했으니까 애기의 스폰서는 부모가 되지 않겠어요? 엄마? 엄마가 중심에 잘 중심을 가지고 얘를 좀 보좌를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. 서버들은 결정이니까, 자, 엄마가 좀 그것을 보좌 역할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결정을 해주는 거예요, 멘토자가. 이 멘토자의 카드이기 때문에. 자, 그 다음에 보면 첫 번째 카드는 과거는 우주잖아요. 우주는 모든 것이 꿈이 크다는 거예요. 생각은 크다, 이 말이에요. 생각은 큰데, 이게 데스가 떴다고 하는 것은 과거에 막큰 생각을 품고 있었지만, 지금 현재의 모습은 뭐냐면은 과거에 안 하던 짓을 새로 하고 있어요. 과거에 싫어하던 것을 만일에 좋아할 수도 있고 좋아하던 것을 싫어할 수가 있어요. 그럼 공부에 대해서 물었으니까 지금 현재 이 카드가 뜬거 보면은 이 카드가 이렇게 나쁘진 않거든요. 그러니까 이 우주의 모든 큰 꿈을 자기가 새롭게 실천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. 근데 아직 완성이 안돼 있는 상태. 뿌리가 내리지를 못했어요. 뿌리가 내리지는 못했으니까 목표 설정은 아직 확실하게 돼 있지는 않아요. 그런데 이 카드도 보게 되면 이거는 통신 카드고 소식을 전하는 카드라 그랬잖아요. 그렇지만 내가 여러 군데 발이 뻗어서 이렇게 많은 정보를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은 대인관계를 굉장히 이 카드에 이거의 보조 역할을 해주는 카드예요. 그래서 굉장히 내가 발안 닿는 곳이 없다. 대인관계에 걸림이 없다. 또 아니면은 뭐그 초등학생 수준에 비해서는 아니 친구 교류가 좋으니까 그 수준에서는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다. 외형적으로는 되게 밝은데 실제적으로 이 카드를 종합을 해보면 아직 실천력이 부족해요. 자, 그러면 실천력이 부족하니까
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닌 게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. 그렇잖아요. 공부가 됐든 예체능이 됐든 무엇을 하느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. 이때는 내가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해요. 자, 이래서 이 조언이 필요한 거예요. 스폰서. 그러니까 조금 아직 초등학생이니까 꿈은 원대하니까 조금 더 지켜보시고 조금 더 그 자기가 무엇을 좋아하는가를 살펴서 그쪽으로 어머니가 조언을 해주시면 됩니다.